염승원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염 차장님과 함께 이번 주 또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 오늘 분위기는 어떻게 괜찮습니까? 네, 뭐 계속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근데 온도차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지난 주말이 좀 즐거웠을 텐데 삼성전자. 네. 근데 확실히 코스닥의 바이오나 중소형주들은 그러니까 흔히 그 좀 약간 코로나 수혜주죠. 수혜주들이 네. 좀 많이 포진한 코스닥은 좀 분위기가 싸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게시판 같은 데 들어가 봐도 바이오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약간 울상이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 그동안 뭐 6만 전자라고 막 놀림 받았잖아요. 사실 삼성전자. 그래서 그렇게 좀 비웃음 받던 삼성전자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뭐 굉장히 좀 해피한 한 주가 아니었나. 그래서 온도차가 좀 심한데 근데 과거에도 그 보면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레벨업을 하고 나면 전자가 뭐 계속 날아가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네네. 좀 중간에 쉴 때 대체적으로 또 코스닥에 한번 순환매가 돌긴 돌더라고요. 돌아야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가 약간 좀 쉬어가야 코스닥에 좀 훈풍이 불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계속 오늘도 달려가면 그러니까 이쪽으로 쏠려버리니까 좀 그거는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좀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너무 코스닥도 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오늘 뭐 어떻게 이슈부터 좀 체크를 하고 갈까요? 일단 그 요새 뭐 계속 뭐 골드만삭스도 그 외국계에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좀 자꾸 주식 매수해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뭐 이런 거 자꾸 나오면 뭐 이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과거 경험상. 근데 경험상 자꾸 좀 너무 좋다고 하면 또 안 돼요. 아, 또 염 차장이 은근히 또 골드만삭스 보내버리네. 아, 이렇게 꼬셔놓고. 네? 네. 아니, 과거에도 뭐 너무 이렇게 좋다고 하면 네. 좀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뭐 기사도 보니까 이제 미국이 지금 더블 딥 우려가 좀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인데 월가에서 이제 한국 주식 매수해라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국이 꼭 너무 좋다가 아니라 네. 미국에 비해서 이제 이 대만이나 한국, 중국이 좋아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외국인들에게 공격적으로 들어온 거 아니냐. 그래서 선진국에서 지금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이 지금 흘러가는 게 확실히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 네. 특히 한국은 바이러스 통제에도 성공을 했고 또 IT라든가 이런 기술 수준이 굉장히 탄탄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조 강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유럽과 미국의 통제 불능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지금 한국이 안전 자산이다. 예전과 좀 다르게 그래서 좀 최근에 한국 증시가 좀 미국보다 월등히 좀 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 골드만삭스도 세계 최고의 뭐 인재들이 거기 들들하다는데 참 늦어보면 그렇게 좋다고 네, 할 때는 맞아요. 말이지 그렇게 갖다 팔더니 참 바보들이야. 그 똑똑한 애들이 그 헛똑똑이들이 응? 많습니다. 뭐 네. 명문대 뭐, 어? 명문대 나왔다고 다 똑똑한 게 아니에요. 4만원대 그렇게 갖다 팔더니 네, 맞지.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한국 여기 어쨌든 이제 기사 나온 거는 한국이 좀 너무 잘나서는 아니고 네. 미국 유럽이 못해서라고 하는데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한국이 그동안 사실 10년 박스권장이었잖아요. 네. 나스닥 10년 강세장 속에 네. 그래서 한국 증시가 뭐 올해 뭐 내년까지 봤을 때 뭐 이게 원달러 환율이 계속 약 내려가는 추세라면 당연히 한국 증시가 좋을 수 있는데 한국이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좀 못 오른 것도 있기 때문에 환율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그래서 한국이 좀 약간 좀 최근 장세는 좀 한풀이 장세가 좀 나오는 거 아닌가. 네. 약간 정말 좀 너무 10년간 못 갔기 때문에 네. 그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골드만삭스가 예측을 한 건데 이제 예측이니까 사실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미국의 금리를 2023년도까지는 이제 제로금리로 다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파월 의장이 예상을 했으니까. 네. 전망을 했으니까. 근데 2025년까지로 2년 더 금리 동결할 것 같다. 제로금리. 그런 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연준이 2% 인플레 발생할 때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 봤을 때는 2020, 자기네들이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2025년까지는 제로금리 될 것 같다. 그러면 사실 이게 제로금리가 2025년이면 자산시장에는 상당히 좋긴 좋은 거거든요. 좋은 네. 뉴스인데 뭐 나중에 뭐 버블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골드만삭스는 굉장히 좀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멘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5년 이후에 금리를 설사 올리더라도 네. 1년에 0.5BP 정도 그러니까 아주 조금씩만 올릴 수 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뭐 걱정하지 말자는 그런 좀 시각도 있으니까 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시간이 좀 다 돼서 이번 주에 그 이슈만 그 이벤트 일정 한번 좀 말씀드리고 제가 또
일단 시장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에는 그 한번 표 보여주시면요. 그 11호 이제 오늘이죠. 오늘은 이제 장 끝나고 다 모두 다 분기 보고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3분기 실적 발표 마감일이고 오늘 오전에 중국 중요한 지표거든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발표되고 그다음 오늘 이제 내일 새벽이라고 하는데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이제 경제 전망 발언하니까 좀 주목하시고요. 네. 빅히트가 뭐 예전부터 예고는 해드린 대로 지금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 1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132만 주가 출회가 되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얘기하신 대로 뭐 산업 장관 회의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정상화 될지 좀 지켜보시고요. 그다음 이번 이제 주중일 것 같은데 네. 모더나하고 화이자가 이제 코로나 모더나는 이제 그 백신 임상 중간 결과 발표를 이번 주에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화이자는 이제 FDA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예정돼 있으니까 이 뉴스가 이번 주에 좀 가장 좀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 17일 날은 미국에서 소매 판매, 18일 날은 이제 그 연방은행 총재들이 좀 발언하는 게 있고, 네. 19일 날은 이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드디어 이제 결론이 난다고 합니다. 최종 판결. 네. 보톡스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11월 20일 날은 이제 APEC 정상회의가 있고 BTS 새 앨범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G20 정상회의가 네. 21일, 22일 네, 이렇게 있으니까 이번 주말에 또 G20 정상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중국과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발언을 할지도 아 저거 어디서 해요 저거는 예 G20 G20을 해요 G20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거죠 네, 온라인 화상회의로 한다 아, 나는 참여 못하죠. 만나는 거 진짜 하면 진짜 하면은 트럼프하고 그죠. 아, 이 표정들 그, 아, 그죠 그죠. 그냥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아. 네. 온라인 화상회의 온라인으로 하겠지. 예. 아, BTS의 새 앨범 이번 주 네 20일 날 나오는군요. 예, 저녁에 발매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1분 남았는데 자, 이제 슬슬 시작하려고 예, 시작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17포인트 정도 갭상승으로. 일단 출발해서 2,511. 사실 역사상 최고가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한 2,600이니까 2,605포인트인가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언제예요, 그게 대충? 2018년 2018년 초 1월이었던 것 같아요. 네, 초. 초에. 네. 2018년 1월이요. 네. 아, 그때가 그때 시작할 때 시작했잖아요. 네. 아, 그때 시작하셨어요. 그거 신감기 시작할 때 아이고. 저도 네? 슬쩍 주식 시작했잖아요. 네. 최고점에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힘드셨겠네요, 진짜. 2년 내내 약세장이어가지고 그때. 아이고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 그 고점에서 뭐 잡은 애도 있죠. 그다음에 바로 또 4월에 뭐 있었습니까? 트럼프 또 김정은 아, 만난다 어쩐다 해갖고. 아 남북경협죠. 아이고야 정말 말도 못합니다. 네. 어떻게? I can't speak. 어떻게? 네? 힘들어? 지금요? 아닙니다. 뭐 다 또 털어냈죠 이제. 벌써 자, 3년 다 돼간다. 그러네요. 예, 네? 3년 하, 이제는 좀 벌 때 됐는데 그죠? 네, 꼭. 내년까지 많이 아유, 하셨으면 가보자고. 네. 자 오늘 일단 이제 주식시장 강세 출발했고요. 현대차가 2.5% 정도 강세 좀 보이고 있고 대한항공도 뭐 이제 아시아나항공 사실 합병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자가 없어지니까 네. 그 기대감으로 3% 올랐고 삼성전기,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도 일제히 강세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역사상 이제 최고가 넘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7만 원 가느냐 거기에 또 포커스를 맞추시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택트 관련주인 카카오도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뉴스가 나온 대로 오늘 그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계속 안 좋아요. 네네. 삼성 SDI도 지금 2%. 아, 이거 다 소송 걸리지 않아요? 네, LG화학도 제가 뭐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뭐 배터리 또 GM 뭐 볼트 아니 소송이 아니라 손배 네 리콜 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커진 것 같고요 한진칼은 일단 이제 인수 주체다 보니까 이제 유상자 우려감 때문에 오늘 주가가 추가적으로 좀 급락해서 한 5% 정도 좀 빠지는 만약에 되면은 진짜 뭐 경영권 문제 끝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삼자연합 측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해하더라고요 네. 뭐 소송 건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로는 오늘 뭐 요새 좀 조선주도 분위기 좋은데 현대미포조선이 한 2% 정도 반등했고 그다음에 실적 좀 안 좋게 나왔던 그 코스맥스가 오늘 좀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것 같습니다. 6% 정도. 실적 안 좋아요?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어닝 쇼크 나와 가지고. 하기야 뭐 화장을 안 하니까. 그래서 오늘 좀 한 6%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오랜만에 이제 지난주에 사실 제일 많이 빠진 섹터가 그 진단키트잖아요. 근데 네. 오늘은 이제 시젠도 오랜만에 좀 반등하고 있고 알서포트 같은 그 언택트 수혜주도 한국에 지금 주말에도 지금 200명 이상 네, 나오, 네. 자꾸 나오니까 이제 이쪽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좀 적감해서 들어오면서 반등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소송 앞두고 있는 최종 결과 앞두고 있는 메디톡스가 한 4.8% 정도 하락했고 통신 장비 업종도 요새 조금 실적들이 안 좋아서 오늘 에이스테크도 한 2.5% 정도 좀 하락을 하는 네. 게 약간 특징적입니다. 지수로 다시 돌아와서 좀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가 역시 오늘도 훨씬 강합니다. 2,513포인트 0.8%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842포인트.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코스닥이 좀 그 코스피에 비해서는 조금 부진한. 코스닥은 이제 시비 쌍곡선이 헛갈리는 종목들 중에 좀 안 좋은 종목들이 큰 종목이 많은 네, 거고. 예, 시총이 많아요. 시총이 네, 커요. 근데 네, 코스피는 네. 좋은 종목들이 큰 놈이 네, 많고. 뭐 일단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이 달려버리니까 거기다 현대차까지. 그러니까. 예. 월등히 좀 좋은 퍼포먼스 보니까 그러니까 그들 이제 향후 핵심 포인트는 그거죠. 이쪽 대형주가 쉬어갈 때 네. 과연 바이오나 이쪽이 치고 갈 수 있느냐. 네.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오늘 수급적으로는 역시 외국인이 계속 코스피 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320억 정도 일단 매수 들어왔고 섹터적으로는 역시 그 항공, 저가항공사나 뭐 항공주가 제일 세고요. 조선업종이 그 대우조선해양이 그 정말 올해 그 LNG선들은 다 수주를 했는데 저도 이 사실은 몰랐는데 LNG선 아니 그 컨테이너선을 처음 수주했다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지난 금요일인가 주말에 그 뉴스가 나와가지고 아니 그것도 진짜 그런 것 같네요. 컨테이너선 이 처음 수주라는 건 뭐 우리나라만 그랬겠어요. 예. 예, 중국 대형 컨테이너 그렇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예. 수주 자체가 없었으니까 예. 그러겠죠. 예. 그거 자체가 지금 쇼티지 나 있는 상태에서 예. 해운 쪽에 이거 지어서 대형 저 컨테이너 납품하려면 또 한 2년 있어야 거지. 되잖아. 예. 근데 이제 이게 운임 지수가 너무 올라간 배경이 이게 공급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발주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뒤늦게나마 이제 더 예. 운임 올라가기 전에 해놓자. 네. 뭐 그런 얘기인 것도 같은데 어쨌든 조선주들 모멘텀이 너무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좀 한 섹터 전체로는 한 2% 정도 네. 반등을 해주고 있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수혜주가 한국에서 어쨌든 지금 확진자 급증하면서 반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대표주 반도체 지난주에 좀 강했던 섹터들이 일단 이번 주에도 다시 좀 반등세 이어가고 있고 다만 아까 그 주말에도 뉴스 보니까 하나투어가 이제 완전 무급 휴직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주가가 한 5% 빠지는데 뭐 일각에서는 뭐 하나투어도 좀 위험하지 않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코로나 전에 한 2천억 정도 자금을 확보를 해놨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부도가 난다거나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최소 1년 이상은 버틸 체력은 있는데 네. 그 안에 이게 여행을 가는 흐름이 나와야 이제 나중에 좋아지겠죠. 근데 이게 진짜 2, 3년 이대로 가버리면 뭐 최악의 경우 누구도 지금 장담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투어가 어쨌든 업계 1등 이사인데 네. 지금 이대로 가면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아마 오늘 나올 것 같은데 자본 잠식 가능성이 높대요. 일부 아. 완전 자본 잠식이면 상패인데 네. 일부면 뭐 그 뭐 관리 종목이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1등 기업이 자본금 까먹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여행업계가 지금 너무나 어렵다는 거를 좀 반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유 때문에 여행주가 가장 안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새 좀 분위기 안 좋은 화재 사고 때문에 2차 전지 섹터가 가장 좀 오늘은 하락세가 네.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준비한 거 아까 이제 2차 전지 좀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애널리스트들 의견은 뭐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말자는 의견들이 좀 많긴 한데 네. 어차피 좀 극복해야 될 문제다. 근데 일단 이제 투자 심리는 당연히 안 좋죠. 단기간에 안 좋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자는 시각들이 있더군요. 그 SNS 보니까 하튼 화재 사고 난 거예요. 네. 현차도 났어요. 네. 저기 GM도 났죠. 그러면 현차가 현차와 GM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예. 그죠? 예. 예를 들면 충당 부채는 어떻게 하는가, 예. 또 누구 이게 그거에 따라서 아니 만약에 같은 배터리다 그러면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응. 그렇죠. 그 사실 그 두 개 다 LG 화학 거잖아요. 그러니까 LG 화학이 포드하고 BMW는 또 삼성 SDI 거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신 대로 각각 다 다르게 할 건지. 아니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모양새가 좀 LG화학 모양새로 좀 몰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떤 식으로 그거를 결론을 낼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론이 나려면
사실적으로 당장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계상 네. 이렇게 같은 배터리가 여기도 나고 저기도 네. 나왔으면 그게 차 메이커의 문제냐 아니면 배터리의 문제냐에 네, 맞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이제 답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그런 네. 느낌이 드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좀 결론 날 때까지는 투자 심리는 당연히 부정적이고 뭐 액수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액수는 너무 좀 언론 기사 부풀려졌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최악을 가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LG화학하고 삼성만 배터리 사고 난 게 아니고 그 CATL도 예전에 그 테슬라 거 배터리 사고 난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파나소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배터리 사고가 사실 뭐 이렇게 발생은 하는데 일단 최근에 너무 이렇게 이제 규모들이 큰 것들이 나오니까 갑자기 또 연쇄적으로 터지더라고요. 예, 네, 연쇄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조금 부담인데 근데 그 이제 배터리 사고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전기차 쪽에서 좋은 뉴스는 그거 같아요. 영국이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한다. 이번 주에 좀 발표한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30년? 30년. 원래 2040년이었거든요. 그럼 10년도 안 남았네요, 거의. 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영국이 1년에 우리 한국이 작년도 보니까 연간 판매 대수가 180만 대인가 그래요. 자동차를. 그러면 뭐 영국이 한 250만 대 돼요. 영국차 그 레인지 로버니 뭐 어? 제규원이 뭐 이런 차들 있잖아. 네. 그죠. 이제 그 인도차긴 하지만 예. 뭐 주인이 인도긴 판매가. 하지만 그래도 영국에서 생산하고 그러는데 그런 차는 몇 년 있으면 못 사겠네요. 네, 못 사는 거죠. 뭐 예. AS 같은 건 잘 안 될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그 차들이 뭐 나중에 전기차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 일단 이제 2030년부터는 아예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거거든요. 굉장히. 네. 10년이면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10년 금방 가죠. 예. 그리고 이게 10년이면 이제 내연기관차 2025년이면 그럼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이 내연기관차 안 사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5년 남기고. 그렇죠. 그리고 연간 250만 대나 판매하는 이런 나라가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면 유럽 네. 다른 나라까지 다 따라가고 하겠지. 예. 그래서 일단 전기차로 가는 방향 자체는 문제는 전혀 될 건 없는데 관건은 그거죠. 뭐 이 화재 사고라는 지금 암초를 만나서 단기적으로는 뭐 길게는 한두 달 또 조정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투자하신 분들은 방향성보다는 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거 어떻게 해결되는지 잘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다음 뭐 한국에서 뉴스 나온 거는 뭐 전국 주유소에 이게 사실 정유업체 입장에서는 되게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왜냐하면 전국 주유소에 이제 정부하고 좀 같이 해가지고 전기차 충전 그 하는 거 있잖아요. 급속 충전기 다 설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결론이 낸다고 하는데 네. 뭐 GS칼텍스나 SK에너지, S오일 다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방향은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국내도 사실 국내에서 전기차 안 타시는 많은 분들 이유가 그 충전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네. 이게 지금 정유 그러니까 이 주유소가 지금 전국에 한 14,000개 정도 된대요. 네. 거기에 하나씩만 들어가도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프라가 좀 깔리는 거니까. 네. 수소는 이거를 설치할 수가 없대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요? 수소 충전소는 이게 그냥 주유소에 그냥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은 그냥 이렇게 그 하나 딱 설치하면 되는데 네네. 수소는 다르다고 합니다.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뭐 네. 수소는 절로 가야 되겠지. 뭐 네. LPG 충전소 네. 그쪽으로 가야. 아 맞아요. LPG 가스 네. 뭐 그런 데로 네. 가야 될 것 같은 가스니까. 네. 그렇고 그래서 오늘 일단 아직까지는 뭐 전기차는 좀 안 좋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단 뭐 여전히 좋은 것 같습니다. 둘이 그냥 사이 좋게 한 2.8% 정도씩 네. 지금 반등하고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것도 좀 이제 산업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요거를 좀 말씀드리면 뭐냐면 내년도에 되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디스플레이 이게 전쟁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길지 모르는데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QLED라고요. 그러니까 QD OLED는 다들 아실 거예요. OLED 네. 이제 TV를 삼성이 지난 3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한 해 만에 하다가 결론은 투자하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네. 그래서 OLED 투자는 하는데 QLED도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LED는 뭐예요? 이게 LED예요. LED인데 네. 그 약간 이제 굉장히 뭐라 그러죠? 미세한 LED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길쭉한 모양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모양 같은 게 이게 무기물이에요. 네. 그래서 이름이 나노 LED, 청색 LED입니다. 청색. 청색 LED 막대기 모양인데 네. OLED는 유기물이잖아요. 거기에 네. 그래서 이 버닝 현상이 있어요. 잔상이 많이 남아요. OLED TV 수명이 좀 짧고 네. 이건 무기물이기 때문에 그 발광 그러니까 그 잔상 현상도 없고 굉장히 수명이 긴데
여기에 대한 이제 그 UB 리서치라는 그 디스플레이 시장 조사 업체가 특허를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출원한 10월까지 그랬더니만 내년도 양산이 가능한 기술적 진보가 좀 확인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양산이 좀 아직은 쉽지 않을 걸로 다 보고 있었는데 네. 내년 하반기부터는 뭐 충분히 가능도 하다. 이렇게 되면 QLED 같은 경우는 LED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TV에 되게 좋을 수가 있는 거죠. 수명이 오래 가니까. 스마트폰은 사실 수명이 좀 짧아도 되거든요. 교체 주기가 짧기 때문에. 네네. 근데 TV는 길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이거를 좀 바탕으로 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QLED도 하고 그다음에 QD OLED도 같이 가고 이렇게 되면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중간에 딱 껴 있는데 내년도에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정말 중요한 게요. 또 삼성전자가 기사 보니까 미니 LED TV도 내년에 나와요. 그게 이제 대세라는 거죠. 네, 400억 LED가? 투자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한 해 만에 그랬거든요, 삼성이. 근데 네. 이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러면 LG가 지금 OLED TV를 어쨌든 많이 팔아야 됩니다. 이거 안 팔면 지금 설비 투자해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돈을 뽑아내야 되는데 내년이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증설을 해놔서 네. 그래서 삼성과 LG의 대결에서 미니 LED가 이길지 아니면 OLED가 LG가 이겨나갈지 아니면 그 후에 또 QD OLED, QLED랑 경쟁해서 어떻게 될지 이거에 따라 기업들의 진짜 운명이 완전히 나중에 한 몇 년의 운명이 갈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디스플레이 업종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좀 보고서나 이런 거 잘 보셔가지고 정말 누가 이길지는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잘 내년도에는 어디로 좀 이렇게 판매량이 좀 늘어나는지 그 데이터들 제가 뭐 그런 데이터들 나오면 계속 말씀은 드리겠지만 좀 그냥 너무 뭐 낙관 비관보다도 직접 데이터를 확인하시고 네.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쪽은. 예. 그리고 이번 주 그 주간 기업 이익 전망치가 나왔는데요. 전 세계 12개월 선행 이제 주당 순이익은 지난달보다는 1.7% 정도 상향 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이 좀 높습니다. 2.2% 정도 이익이 올라갔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2020년 순이익 전망치가 전주 대비해서는 0.2% 정도 상향됐습니다. 업종으로는 미디어, 화학, 유통주가 조금 그 상향폭이 좀 크다는 거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뭐 그 빅히트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게 항상 그 신규주 매매하실 때 요즘에 좀 교촌 FMB도 막 올라가긴 하잖아요. 근데 항상 그거는 꼭 체크를 해놓으세요. 1개월, 3개월, 6개월. 이때마다 고의 손량이 꼭 풀려요. 미리 대비는 해놓으셔야 돼요. 네, 근데 그때마다 좀 물량이 좀 나오니까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인도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보다 보니까 네. 그 백신 세계 1위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백신 생산? 네, 인도요. 백신 생산. 아, 인도가 1위예요? 알고 계시죠. 좀 전에 얘기했죠. 인도 네. 했잖아요. 이걸 때 모르는 척 해줄 수는 없지. 저는 인도라고 저도 생각도 못했는데 사실 인도의 세럼이란 기업이 전 세계 백신 1위라고 하는데 이 기업이 연간 한 그 15억 도주를 생산한대요 백신을.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내년도에 그 코로나 백신만 20억 도주 생산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나오니까. 근데 인도 뭐 아시겠지만 인도 인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인도에서만 17억 도주가 필요하대요. 그럼 이제 자기가 만든 거는 인도에서 다 소화가 돼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세계 1위 기업은 자기네 나라의 물량 소화하기도 빠듯한데 예를 들면 이제 전 세계 지금 인구가 78억 명이고 이거 계산해 보면 150억 도주가 필요하잖아요. 거의. 네. 그럼 이거를 도대체 백신을 만드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개발도 중요한데 이 CMO 업체들 입장에서는 진짜 완전 이건 엄청난 쇼티지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백신이 나와도 이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 사실 전 세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저번 주에 말씀드린 콜드체인 문제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백신이 성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이냐, 누가 만들고 이 대량의 물량들을 어떻게 공급을 하고 이게 진짜 155억 도주면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수치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 1위 백신 생산 업체가 겨우 연간 20억 도주밖에 안 되니까 이게 적은 건 아니지만 1위 업체가 이 정도면 나머지 물량들을 참 이거 공급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백신으로 인한 이 나오는 건 좋지만 경제 정상화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그거는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 네. 아까 하나투어 좀 말씀드린 대로 아모레 퍼시픽도 희망퇴직 실시한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이라며요? 네, 사상 처음으로. 그래서 LG생활건강은 상대적으로 너무 잘 나가는데 아모레 퍼시픽은 지금 3분기에 이익이 반토막이 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15년 차 이상 직원 대상으로 일단은 좀 희망퇴직을 좀 실시한다라는 좀 얘기가 있으니까 좀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안 좋다는 얘기긴 하지만 예,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 아까 잠깐 속보 떴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스가 일본 총리랑 징용 보상 문제 관련해서 합의할 거란 얘기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제 그동안 사실 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는데 김프로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일본하고 드디어 FTA 체결도 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예, 사실상에 사실상 그래서 약간 좀 관계 개선을 하려는 그런 좀 의지들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예. 갔다 왔잖아요. 박지원 예. 국정원. 야, 맞습니다. 예, 국정원장이 한번 또 예. 갔다 와서 예. 무슨 얘기를 하고 왔겠지. 그냥 예. 갔겠어요. 자, 오늘 내용 이제 다 나왔죠. 네, 다 네, JJ 최란 분께서 아, 우리 염 차장님이 진짜 개인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신다. 전문 이제 본인은 전문 투자자신 모양이에요. 네. 어, 5년 이상 되면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수급 체크 사항이라든지 뭐 주식에 대한 접근 방식을 아주 세세하게 잘 알려주시는 것 같다. 네. 정말 개인 투자자들의 보물이다.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네. 아, 저는 어제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서재담님이라고 저번에 우리 그 3프로와의 점심 식사 그 대접해드린 그 분인데 머리를 다 사진 하나 보내셨더라고. 김동완 프로님 보람을 느낄 만한 사진 몇 장을 보내드립니다. 저희 어머니 가로치고 56년생 56년생이면 연세 어떻게 되시죠? 60세 5세 정도 5세쯤 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3프로 TV 염승환 차장 등 보시며 공모하는 자료가 있길래 공유합니다. 무엇보다 삼전이 포플의 포트폴리오의 65%라 웬만한 사람보다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A4지에다가 딱 쓰시는 거야 이렇게. 아 방송 내용. 그래가지고 이게 장수가 이만큼 돼. 그래서 저보고 보람을 느끼라고 이렇게. 와 진짜 이런 분 부럽습니다.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정프로 특강 좀 해주십시오. 65% 삼성전자 65% 보내 네. 보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염 차장님. 네. 아 그래서 아니 그런 것도 있어서 제가 더 막 그 처음 8월 달에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해주니까 또 되게 또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실 이렇게 찾으면 여러분도 다 찾을 수는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네. 어려운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하시기가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개인 투자분들이. 맞습니다. 뭐 사실 찾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뭐 제가 거짓말 안 못하고 이거 3프로 준비하느라고 밤에 거의 한 2시간 준비하거든요. 밤에 가서. 그게 느껴져요. 아, 네. 네. 밤에 10시에서 한 12시까지 아니, 준비하고 옵니다. 진짜. 진짜 느껴진다니까. 그냥 오시는 게 아니야. 준비해갖고 오신다. 네. 아무리 구슬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바늘을 잘해서 꿰야죠. 그 꿰주시는 우리 대바늘 네. 같은 분. 우리 염승환 차장님. 그 65세 어머니 인터뷰 한번 해볼까. 연락 한번 주세요. 연락 한번 주세요. 네. 네. 자, 오늘도 월요일 우리 염 차장님과 함께 시작을 해볼 거고요. 아, 자, 그러면 염 차장님 얼른 가서 또 일을 보시고 저희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염승환 차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